네.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농구의 그 결과를 보고 예. 아마 더 바짝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고대 팀들. 연세대학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즐길 때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의 그 많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네. 정기전이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했습니다만 이제 고려대학교가 좀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가는 이제 1피리어드 약 14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일단 따냈고요. 역습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자, 공격 3명, 수비 4명이 달려붙고 있습니다. 자, 훈전 상황 골리바. 자, 일단은 잘 침착하게 잡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옵사이드 좀 큰 그런 경기일 것 같아요. 예. 양쪽 그 킥파스 하면서도 스스로 잡았네요. 이쪽 빼줬고요. 오른쪽 신나 슛 가봤습니다만 골을 잡았고요. 다시 한번 이게 빗나갔습니다. 골키퍼의 3방이네요. 연세대학교 김동현 선수 아주 좋은 침착하게 퍽을 돌리고 있고요. 아, 중앙으로 돌파. 자, 중앙에서 일단. 연세대학교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 5대5 상황이 되어있죠. 5대5가 잘 막아냈고 저건 썩 좋은 모습이 아닌데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 골이 잡다 놓쳤고요. 아, 지금도 자, 너무 좋아서 좀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죠, 선수들도. 자,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 막혔고요. 훌륭한 볼, 다시 슛! 차분하게 지금. 예. 아, 아주 좋은 슛 보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좁은 공간 일단은 꼴리에게 일단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피리어드가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양 팀의 그 1피리어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양 팀 다 그 먼저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소극적인 플레이를 약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너무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빠른 공격력이 양 팀 다 살아나질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 와중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찬스를 몇 번 보여줬었는데 그게 뭐 득점을 이루지 않으면서 지금 0대0으로 승부가 끝났네요. 예. 자, 잠시 후에 2피리드 경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는 잠시 후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네. 하지만 뭐 경기가 끝나면 또 친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훈훈하고 네. 아주 정겨운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피리드 경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2피리드 이제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자, 과연 2피리드에서는 이 골문을 여는 팀이 있을지. 자, 고려대학교 슈팅 가봤는데요. 일단은 무리로 끝났고 슈팅 포지션이 나왔네요. 롱패스 자동 찬스 오른쪽 치면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슈팅 연세대학교에 차서 터지네요. 네, 이게 슈팅 장면이 보이질 않아갖고 지금 안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네. 아, 완벽한 2대1 패스로 인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군요. 연세대학교 예, 저게 득점 상황이네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지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상대편 지금도 지금 좋은 슛을 날렸는데 상대편이 일단 지금 연세대학교의 벤치에서는 이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심현숙 선수 각득. 다시 고려대학교가 지금 한 골을 실점한 이후에 좀 플레이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예, 조금 위축된 느낌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하네요.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 계속 퍽 잡고 지금 슛 리바운드 슛 리바운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다시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슛 골리오 선방 다시 비하인드 넷 다시 내주고 중앙에서 슛 다시 한번 아, 고려대학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연세대학교 선방 중앙에서 슛 이게 빗나갑니다. 다시 한번 비하인드 넷 지금 확 살아있습니다. 정면을 뽑았고 그 많은 슛을 막아내면 체력적인 소모도 크거든요. 예. 그럼 이제 3피리어드 후반에 가면은 이야 기가 막힌 찬스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슈팅을 연세대학교 김정현 골리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지금 비하인드 이런 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찬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슛 개인 드리블 좋은 많이 하면은 사실은 힘들어도 뭐 좀 버틸 수 있는데 수비를 많이 하면은 체력적으로 더 빨리 되거든요. 예. 이 피리어드의 시간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 이 피리어드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득점 이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공격이 밀리고 싶고 예. 연세대학교는 2대0으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20분에서 예.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공격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죠. 아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측면 아주 좋은 패스 나왔어요. 패스 앞에 내주고 슛. 아 됐고요. 다시 한번. 아 좁은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심연석 골키퍼 콜리가 넘어졌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심연석 골키퍼 지금 아주 좋은 선방을 해줬어요. 다시 고려대학교의 반격. 네. 연세대학교 그 임동일 골키퍼, 아, 김동일 골키퍼 아주 그 키퍼 스크린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시 연세대학교 찾습니다. 슛 가봤습니다만은 막혔고요. 예.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의 심연섭의 선방. 네, 아주 그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 아,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중앙에서 슛. 아 이게 막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지금 좋은 패스 하나 나왔는데. 먼저 측면. 다시 한번 내줬고 중앙에서 찬스가 슛. 다시 한번 슛. 아 이게 나갑니다. 골키퍼의 아주 좋은 선방이에요 지금. 고대 심연섭 선수 두 골 막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중앙에서 패스. 예. 심연섭 선수의 마지막 선방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심연섭의 결정적인 선방이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예 연세. 아, 다시 한번 연세대 오른쪽 측면 다시 내줬고 슛. 아, 다시 한번. 어우 아 이게 빗나갑니다. 골키퍼 아주 심연섭 선수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또. 아 이번에도 골리의 선방이 나온 고려대학교. 아, 보여주겠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2등 찬스 났어요 지금. 왼쪽에서 슛. 아 이게 예, 찬스는 못살리네요. 빗나가 말았습니다. 아, 토탈 스코어가 2대0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큼은 좀 고려대학교의 아 고려대학교 동점 잡았어요. 다시 한번 중앙에서 와 예, 슛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동점 골 터집니다. 극적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88번 선수 같아요. 그 같아요. 또. 자 양 팀 응원단들의 극명한 지금, 그런 대비가 예, 지금 보시면 88번 이재 선수가 밑에서 착을 뺏어서 사이드에서 가랭이 사이로 쏜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큰 사고 한번 쳤습니다 오늘. 예. 자 이재 선수가 3강의 선수인데요. 예, 말씀드렸고요. 이런 큰 대회에서 큰 경기에서 자, 본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선방했네요.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왼쪽 측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내줬고 슛! 이게 빗나갑니다. 다시 한번 아, 슛! 아 이게 자 11초 나오고 3대1 났습니다 지금. 역습입니다. 3대1 역습으로 10초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 찬스 슛! 드시고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기가 막혀. 이게 웬일입니까? 야. 아, 경기 남은 시간 8초에 고려대학교 2대1만 97번 패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뒤쪽 내주셨고 이 패스가 기가 막혔고 예, 예, 예. 침착하게 저, 마무리 저 마무리 슛 20 몇 번 선수죠 지금? 아 29번 선수네요 고려대학교. 아, 김시영 선수 2학년 선수입니다. 예 호랑이들이 예. 오늘 정말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